2025학년도 우리 9월 모의평가를 봤는데, 이번 시험은 여러모로 뭔가 역대급인? 네. 일단은 최근래에, 그러니까 17학년도 이후에, 최근래라고 하면 좀 그런가? 17학년도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불수능이다, 뭐 이런 이름이 나타나고 나서 그 이후에 가장 쉬운 시험이었는데, 근데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시험 전체를 다 쉽게 내려고 했던 의도가 보였던 게, 이번 시험의 난도를 보면은 11문항의 평균 정답률이 86%인데,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네. 원래 기본적으로 문법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근데 문법 문항 두개 정도? 두개 정도가 살짝 난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심한 편이 아니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매체의 평균 정답률이 95% 이상인 걸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번엔 정말 쉽게 낼게. 아마도 이제 그 이전에 6평이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의식을 한 것도 영향이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이번 시험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는 변별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지. 있는데, 그러면 수능 때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수능 때는 아마도 평균 정답률이 한 70%대 75이 정도로 수렴이 되지 않을까, 작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더 어렵게는 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화작이랑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출 거기 때문에 어렵게 내되, 그런데 지금보다는 어렵지만 아주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난도를 올린다라고 치면은, 그러면 문법 문제에서 아무래도 몇몇 개가 한두 개? 이런 정도가 난도가 조금 높은 문제가 있고, 나머지 문제들도 살짝 또 난도를 좀더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 매체 같은 경우도 이번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내지 않을까. 그래서 11문항의 평균 정답률을 한 70% 중반 정도로 맞추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의 성적을 가지고 이제 수능의 성적을 예단하는 것은 네, 좀 위험하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줬는데도 만약에 엄매를 점수를 확보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고민이 약간 될수 있다. 네. 어떤 고민이 될 것이냐. 아, 난 화작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할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를 해서 더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은 이제 엄매를 고를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다. 다른 것도 급하다. 그러면은 화작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비교를 해본 다음에 화작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요번에 점수가 좀안 나왔다면. 그리고 문제를 막 디테일하게 다 보는 거는 네,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 딱두 문항만, 두 문항만 난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거, 네, 그두 문항만 좀볼 건데, 앞에 지문형 35번부터 36번 여기 있는 문제 두 개가 그나마 조금 어려웠었는데, 근데 이것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35번 문제가 정답률이 네, 뭐한49%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보통 이게 설명을 할때 예를 들면은 답이 이제 4번이고, 그다음에 정답을 설명을 하면서 뭐를 설명을 많이 하냐면은, 매력적인 오답이 있으면은 그 매력적인 오답을 설명을 하는데, 얘는 매력적인 오답이 없어요, 솔직히. 자, 뭘 보면 알수 있냐면은, 얘를 선택한 사람 외에는 나머지가 답이 분산이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얘를 결정을 못한 것이지, 네, 다른 데에 손이 나갈 게 별로 없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4번 선지가 무엇을 요구했었는지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 그러면 자, 예문을 두 개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품사도 서로 다르고 문장 성분도 서로 다르다라고 돼 있으니까 진짜 기본기 문제다. 품사와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을 물어보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품사를 구분하고 문장 성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자비로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문에 이미 네, 이 품사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줬더라라고 하는 거. 거기다가 단어마저도 같기 때문에 이거는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평가원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줬는데도 정답률이 50% 이하로 나온다고 하는 약간 갸웃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근데 지문에 이미 그저께 낮에 왔다, 자, 그저께는 명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부를 좀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네, 요 사이에 관용격 조사 의의를 넣어줄 수 있겠다. 자, 체언이랑 체언 연달아 나오면 네, 보통은 이렇게 네, 앞에 있는 놈이 뒤에 있는 내 체언을 수식해 주죠. 그래서 네, 요런 모양이 돼서 얘는 명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성분은 관용어가 되는 네, 이렇게 꾸며주는 네, 요런 모양새가 나와졌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용언이 나와 있으니까 이 그저께가 왔다를 꾸며주는데 용언을 꾸며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네, 부사이면서 그 다음에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럼 지금 말을 하면서 설명이 끝났어요. 이미. 왜냐? 자, 똑같은 모양이거든. 자, 뒤에 있는 낮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다. 그럼 여기도 관용격조사 의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얘랑 똑같이 어떻게 된다? 이거는 명사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관용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 똑같이 뒤에 있는 용언을 꾸며준다. 그지? 자, 용언을 꾸며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용언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 부사. 자, 부사이면서 뭐다? 부사어이다. 그러면은 네, 품사도 서로 다르고 문장성분도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어찌됐건 적절한 걸 고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냥 종료가 되죠. 뭐 다른 거 매력적인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이 35번이 만약에 잘 안 풀렸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냥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기본기가 너무 안 갖춰져 있는 거다. 네. 기본기가 너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 품사랑 그다음에 문장 성분 파트를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네. 요 정도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은 잠재적으로 어찌된 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일단 기본적으로 품사 구분하는 문제, 그다음에 문장 성분 구분하는 문제는 항상 평권이 많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예시까지 줘 가지고 문제를 줬는데 못 풀었다. 그거는 좀 위험하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 건데 이것도 재밌어요. 뭐냐면은 이게 의존명사랑 그다음에 이제 자립명사를 구분하는 네, 이게 품사의 통용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의존명사랑 자립명사 품사 통용된 케이스를 이제 자, 한번 네, 예시에서 골라봐라. 뭐 이런 건데 예시가 원래 다섯 개가 있었는데 내가 그냥 편의상 네, 뒤에는 그냥 자르고 네, 자르고 그다음에 그냥 네. 두 개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개만 배치를 해놨는데 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네, 마당은 기억에 해당되고라고 돼 있어요. 자, 하나의 명사가 자립명사, 의존명사로 모두 쓰이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자 그러면 여기는 자립명사나 의존명사인지 확 체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 체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를 제외하고 얘를 쓸 수 혼자서 쓸 수 있으면 그거는 자립명사겠지. 그런데 자 나는 마당의 실수로 이상해지잖아. 그렇지? 안 맞는단 말이야. 이 문장 내에서 얘는 반드시 앞에 관용어가 와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제 의존명사가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네,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선생님 이 마당이라는 거를 떼어놓고 우리가 자립명사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의존명사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 다른 문장에다가 마당을 넣어놓고 이건 자립명사가 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딘가의 그 넓은 마당이 있었는데 그건 자립명사지. 왜냐하면은 걔는 그 문장 내에서 넓은을 떼놓고도 뭐 할 수 있다? 마당을 그냥 그대로 혼자 쓸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 문장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쓰인 마당을 보면서 얘 마당이라는 단어가 자립명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그거는 설명이 잘못된 것이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의존명사냐 자립명사냐라고 하는 거 얘네가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문장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 문장에서 벗어났으면 안 된다. 자, 요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네, 마당은 기억에 해당하고 자, 예에서는 자립명사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아, 이거 같은 경우도 네, 솔직히 네, 틀렸다라고 하면 반성을 많이 하셔야죠. 그렇죠? 자, 이거는 급판을 떼놓고 그다음에 아, 그러니까 의존명사라고 하는 개념은 네, 뭘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야? 앞에 관용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거든. 문장 내에서. 그치? 근데 결을 뗐더니 자, 성립이 안 되더라. 그 얘기는 얘가 의존명사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네, 같은 맥락인데 자, 바퀴는 기억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바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바퀴. 아, 여기 넓은 마당이 여기 있었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바퀴. 자,
자, 자전거 바퀴를 깨끗이 닦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자, 자전거 한번 떼볼게요. 자, 그러면 시간이 남아서 바퀴를 깨끗이 닦아도 되죠?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자립이지. 그런데 자, 넓은 마당을 일곱 대고 바퀴나 돌았다. 아, 얘 없이는 안 되잖아. 앞에서 수식하는 말이 꼭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의존인 거지. 그지? 그래서 바퀴는 기억에 해당하고, 자, C에서는 의존명사로 사용되었다. 또 적절한 걸 고르는 거니까, 네, 3번이 된다. 이런 건데. 지금 설명을 하면서도 솔직히 다른 때에 비해서, 아, 이게 좀 난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나 스스로도, 아, 야, 이게 참 쉽긴 쉬웠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수능 가면은 양상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엄매를 선택한 사람들 중에, 자, 이번에 예를 들면은 본인이 뭐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 예를 들면은 두 개, 세 개 틀렸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화작으로 이동하는 것을. 물론 화작으로 이동할 때의 고민 중에서는 당연히 네, 화작은 그보다 낫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화작을 무조건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엄매가 요번에 다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수능 때도 다 맞을 수 있을 거야. 자신감을 갖는 건 좋지만 근데 자, 이거는 난도가 역대급으로 낮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시험장 가서는 네, 다 못 맞을 것, 못 맞힐 수 있는 것도 가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도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네, 이거보다 난도가 높아도, 원래는 다 맞췄었는데, 라고 하면서, 아, 이게 안 풀리네, 큰일 났네. 수능장 가서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면 난도가 되게 높을 때는, 네, 답이 잘 안 나오죠, 그쵸? 안 나오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야, 아무튼,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지표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네, 수능을 생각하지는 마라. 네, 그래서 선택을 어쨌든 엄매로 계속 가져갈 사람들은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